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 몸을 시편 23편의 동산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조금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말씀을 시편 23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 잠시 젖었다가 말씀 안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예요.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양은 굶지 않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배고플 때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도 아닌 내 목자,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목자시구나. 아,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가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신대요. 푸른 목장. 눈을 감고 초원을 생각하면서 푸른 초원에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이 계시고 내가 거기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 파란 잔디밭과 같은 그러한 목장에 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저기 자리 깔고 누워있으면 필요한 때에 주님이 빵도 갖다 주시고 커피 필요해? 그럼 커피 갖다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해? 아 그늘이 필요하니 파라솔 쳐주시고 이렇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목장에 눕혀놓고 또 필요한 물이 있을 때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지치고 피곤한 거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피곤하고 지친 그 모든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회복. 그 컴퓨터는 리셋 시킨다 그러죠. 리셋.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리셋 되죠. 리셋. 그래서 저녁 12시부터 2시까지는 리셋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뇌나 모든 기관들이 재정비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를 리셋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돈시키시고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 너무 좋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또 지날 때도 있고 빠져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네요.